방위비 협상 문제가 더 꼬이면 일부 주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기사를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주한미군 감축설은 며칠 전 에스퍼 장관 본인이 한 얘기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측하지 않겠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표현을 들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발언의 맥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며칠 전 추측하지 않겠다는 이 발언은요. 이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직후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답변과 미국 국방부의 반응은 미국이 주한미군 한계 여단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니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예.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날 테고 그렇다고 주한미군 변동 없다 이야기하면은 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기에 맞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요, 이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돈 먹는 하마 정도로 취급하는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전면 철수 얘기는 아닐 테고요. 만약 일부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요. 미국 행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미군 전체 병력을 의회의 승인 없이는 2만 2천 명 이하로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법으로 규정한 숫자보다 많은 약 2만 8,500명 정도입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요. 6,500명 정도는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단지 6,500명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정도면 예. 전력의 차질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한계 여단의 숫자가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방위비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주한미군 한계 여단을 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한계 여단을 뺀다면 그건 어떤 병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가장 유력한 거는요. 이 주한미군의 제1 전투 여단, 기계화 보병 여단입니다. 최신형 전차와 장갑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여단인데요. 자, 이 부대는 9개월마다 한 번씩 미국 본토에서 순환 배치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만약 줄인다면 기존에 있던 부대를 9개월 근무 뒤에 본토로 귀환하고 새로운 부대는 보내지 않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210 화력 여단과 공격 헬기를 보유한 제2전투 항공여단도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한미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뭐 군사적인 억지, 대북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억지 효과가 있을 뿐더러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 조정한다면 전체적인 방위 공약의 약화로 예, 뭐 박원근 교수도 지적했습니다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